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 축소 우호기 솔솔 SNL 타고 드러나는 정조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정조에서 물난리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고 있죠. 그동안 중국이 축소하고 왜곡하려고 했던 진실이 이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특별히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 허난성이라는 곳이 그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식량 문제까지 지금 발생을 할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본론으로 돌아왔어요. 중국은 더 급한 인도화의 문제를 집중 강조를 하고 이 모든 시선 자체를 인도로 돌리려고 하고 있고 지금 올림픽 기간이기 때문에 올림픽에 뭐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주위의 모든 환기를 이런 바깥쪽으로 돌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진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인터넷 강국이 되어가고 있죠. 5G 통신 이동망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지금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화웨이의 통신 장비 아니면 ZTE 통신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빨라진 인터넷의 구축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 없는 그래서 속속 드러나는 정조의 진실 중국은 축소하려고 애썼답니다. 지난 20일 발생한 중국 허난성의 정조의 지하철 참사의 진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지하철의 진상 그리고 터널의 진상이에요. 그래서 먼저 알아볼 내용은 지하철의 진상입니다. 이는 흡사 지난해 발생하였던 우한 폐렴의 진실을 묻어버리려고 했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는 것이죠. 27일 지하철 사커우루역 인근에서 한 여성이 맨끝 객차 탑승객 중 자신의 여동생만 구조됐고 다른 사람은 모두 익사했다고 현장 취재 기자에게 밝힌 것입니다. 지난 26일 중국 당국은 지하철 안에 사망자가 14명이 발견됐다고 공식 통보를 했죠. 하지만 민간에서는 여전히 이 숫자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이죠. 정조 지하철 사커우루역 인근에는 시민들의 허나 행렬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중국의 풍습 중에 사람이 죽은 후에 초일의 날 망자를 기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지금 초일의 날이죠. 7일이죠. 7일이 지난 다음에 망자를 기리는 풍습을 따라서 지금 이러한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 풍습에 의해서 망자를 기리기 위한 사람들이 모이는 중에 20일 참사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자매도 이곳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 자매들은 이 현장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언니는 자신의 여동생이 맨끝 객차에서 유일하게 구조된 생존자이며 나머지는 모두 익사했다라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언니는 헤엄쳐서 나와서 스스로 살아난 생존자이죠. 그래서 두 분이 다 같이 산 거예요. 그녀는 객차에서 밖으로 나간 사람 중 대다수는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말하자면 죽었다. 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인터뷰 도중 현장에 있던 경비원이 다가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언니가 말한 인터뷰의 내용 일부분을 제가 올려드릴게요. 우리는 맨끝 객차에 있었는데 떠올리기조차 싫다. 내 여동생이 유일하게 구조된 사람이다. 나는 객차에서 헤엄쳐 나왔는데 다른 사람은 모두 익사했다. 그들은 내앞 객차에 있는 사람들만큼 운이 좋지 않았다. 내 여동생은 맨끝 객차에서 구조됐다. 나는 물이 목에 차올랐을 때 헤엄쳐 앞 객차로 건너가 살았다. 말하자면 자기는 헤엄쳐서 살았는데 자기 동생은 구조돼서 살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물에가 휩쓸려 갔는데 그들은 가장 먼저 앞문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맨 마지막이었다고 하면서 자기 동생이 맨 마지막에 구출된 사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익사를 당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트위터에 대해서는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연결했던 것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고 이것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누리꾼이 이번 인터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공유를 했는데 이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두 자매는 같은 객차에 탔고 여동생이 맨끝 객차에서 유일하게 구조된 사람이다. 언니는 물이 차오르자 앞 객차로 헤엄쳐 갔자. 어쩌면
여동생은 수영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를 고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자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에 대해 지금 이야기가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폭로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습니다. 정조 지하철 5호선에서 생존한 15살짜리 여자아이의 폭로 동영상입니다. 이것도 올려드릴게요. 그녀는 부모가 지하철에 갇혀있을 때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진짜로 죽은 사람을 봤다. 내 눈으로 직접 봤다. 주변에 10여 명이 죽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공식적인 발표가 14명이죠. 그런데 10여 명이 죽었다라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이 트위터 링크에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폭로 영상에는 한 중년 남성이 여자 어린 소녀를 데리고 지하철역에 와서 가족을 추모하는 모습도 담겨 있어요. 한 누리꾼은 공개된 14명의 사망 명단을 보면 모두 성인인데 추모하러 온 이분은 왜 장난감 강아지가 놓여 있을까? 라고 의문을 제기를 했죠. 장난감 강아지는 분홍색인 점을 보아서 그들이 잃은 가족은 여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수많은 누리꾼들이 분홍색 장난감 강아지를 보니 눈물이 나왔다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남성은 분홍색 장난감 강아지가 놓여 있었고 꽃다발과 먹을 것도 놓여 있었다라고 말을 했죠. 또 지하철역 입구에서 한 아버지가 뉴뉴 여기가 이런 것이 나왔어요. 여기 뉴뉴라고 지금 여기가 나왔어요. 딱이 자리 뉴뉴. 예, 뉴뉴란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름으로 보아 이 사람 또한 성인이 아닐 것이다라는 거죠. 이 뉴뉴라는 것은 애칭으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자아이 이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누리꾼은 정조 지하철 사커우루역 인근에 시민들이 놓고 간 허나 사진을 공유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차이신왕 기자가 찍은 것인데요. 이런 허나 사진이에요. 이게 다 허나 사진들. 이 사진들 전체적으로 이 허나 사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당국은 7월 20일 정조 지하철 참상이 드러날까 지금 두려운 모양인 것 같아요. 차이신왕 기자 천량은 해당 사진을 찍은 뒤 경찰에 연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진을 공유한 누리꾼은 우리의 분노는 언제쯤 본물 터지듯 분노할까라는 코멘트도 남겼죠. 말하자면 분노하고 싶은데 중국이 너무 이렇게 억압을 하기 때문에 분노하지도 못하는 현재 상황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죠.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는 국민입니다.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는 국민이 되겠죠. 중국 국민들은 지금 현재 중국 당국의 발표를 믿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국 당국이 은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의심하는 거죠. 일부 중화권 매체들은 현지 시민들의 SNS를 소개하면서 숨진 사람이 수천 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번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은 지하철 5호선. 자, 아까 언급해 드렸죠. 지하철 5호선과 진광 터널이에요. 터널 하나 있다고 그랬죠? 중국 당국은 이번에는 진광 터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5호선 이야기는 해드렸으니까. 중국 당국은 진광 터널의 침수로 인해 피해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건 발생 나흘 뒤인 24일날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들은 진광 터널을 구성하는 3개의 터널 중 하나인 진광 북로 터널 길이가 1.835km 이곳에서 물빼기 작업을 끝낸 결과 차량 200여 대를 발견했다라고 전하고 있죠. 이들이 발표를 보면 진광 터널에서 사망자가 지금 4명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차에 탔던 사람들은 모두 자력으로 빠져나갔다라고 지금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진광 터널이 물에 잠긴 것은 불과 수분만이었는데 한 5분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많아도 10분 만에 이 물이 찼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수분만이었었는데 모두 자력으로 빠져나갔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표정이죠. 그리고 나머지 두 곳에서의 진광 터널이 지금 세 갈래 길로 나누어졌는데 두 곳에서의 발표도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조 지하철에서
2명이라고 적었는데 14명이에요. 14명의 사망자가 있다고 했지만 실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증강터널의 세 곳의 길이가 총 4.3km. 이곳에서는 지금 자동차가 보통 2,900여 대가 넘는 자동차가 들어다닐 수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때 시간이 6시 30분경. 이때 퇴근 시간을 고려하면 터널에 차량이 가득 차 있었고 대부분이 탈출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터널에서 터널 입구에 해당하는 앞뒤 수백 미터 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내려서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어요. 하지만 터널 중앙부에 있던 사람들은 탈출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거죠. 10분도 채안 돼서 높이 13m의 터널이 물에 완전히 잠겼는데 물이 급속히 차오르는 와중에 2km가 넘는 거리를 5분에서 10분 이내에 주파하기란 어렵다라는 주장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죠. 중국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 그래서 정조가 이번에 제2의 우한이 되지 않느냐. 작년에 우한 폐렴이 발발했을 때 그러한 우한의 사태가 이 정조에서 또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을 뭐 죽은 것을 뭐 매장시켜 놓고 화장터를 돌리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느냐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정조 시민들 사이에서는 댐이 붕괴하려는 것을 막으려던 당국이 군대를 동원해서 주변 제방을 폭파하고도 홍수를 못 막게 되자 시민들에게 경고조차 없이 댐 수문을 열어서 증강터널과 지하철 침수 참사가 발생했다라는 주장이 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보고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댐이 20cm 벌어졌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붕괴를 막고자 그 주변 제방도 폭파하고, 그래서 홍수, 그래도 못 막으니까 댐 수문까지 열었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댐이 무너지면 더큰 문제가 나니까. 그리고 중국 당국이 증강터널과 지하철 침수 참사로 인한 사망자 규모를 숨기기 위해서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정조우시가 지난해 우한시와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지금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우한시일까? 작년에 우한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한커우 화장터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태워져 갔는데 제대로 발표도 안 났었죠.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지난해 1월 달에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자 중국 당국은 후베이성 우한시를 봉쇄를 했죠. 너무나도 잘한 이야기입니다. 봉쇄가 계속될 당시 우한시 화장터에는 수만 구의 시신이 유족들도 모르게 화장되었다는 주장도 나왔어요. 그런데 정조우시의 터널 지하철 희생자들이 비슷하게 처리될 조짐이 보인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26일이죠. 한 네티즌이 오늘 화물차가 지나가는 것을 봤는데 산둥성 쯔보시 장례협회가 허난성 인민과 함께한다라는 현수막을 붙이고 지나가더라라는 영상도 올렸습니다. 중국 당국의 발표대로라면 사망자가 기껏 58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수백 킬로 떨어진 산둥성 쯔보시의 장례협회에서 지원을 나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흡사 지난해 우한시가 봉쇄되었을 때 다른 성도의 장례식장에서 우한시 한커우 장례식장 화장터를 지원하러 간 것과 대자뷰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쯔보시와 정조우시의 거리입니다. 자, 쯔보시는 지금 현재 이곳이 쯔보시죠. 정조우시부터 찾을게요. 정조우시 여기가 쯔보시. 그리고 거리만 해도 552km, 뭐 559km 자동차를 타고 그리고 6시간 5분 정도 걸린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빅맵에서 지금 따온 그림인데, 그래서 6시간이 넘는 거리를 도와주러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 빠르게 다르면 더 빨리 올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빨라도 4시간 이상은 걸린다라는 결과가 지금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 정조 참사가 발생한 뒤 시진핑 국가주석은 뭐 여기 패싱하고 티벳 시찰에 나갔다라는 것은 영상으로 올려드렸으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정조우시 참사 소식을 칠면에 아주
작은 란이 지금 보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SNS를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점점 퍼져가고 있는데, 이들이 뭘 속이고 싶어 할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